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주간 테스트 일찍 오셔서 다 하셨죠? 질문 있으면 뭐 몇 개 한두 개 받고 진동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다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질문 없으면 혹시 질문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질문하면 저 녀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여러 명 있는 데서 질문하는 것이 조금 그러하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진도 바로 들어갈게요. 67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주영양소라고 합니다. 주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죠. 세포호흡의 기질로 쓰여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의 반응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기질은 Substrate를 의미하죠. 이제 기질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인데 Substrate하고 Matrix 두 가지가 있는데 Substrate는 반응물질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그 반응물질을 Substrate 기질로 번역하고요. Matrix도 기질로 번역하는데 이렇게 세포가 있을 때 핵이 있고 대략 그릴게요.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을 세포기질 줄여서 세포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확인학습 문제 나왔을 텐데 호흡의 세포흡의 장소가 어디냐 그랬을 때 대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얘기하지만 물론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세포기질에서도 일부 과정이 일어나죠. 세포기질에서도 일부 과정이 일어나고 이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호흡기질로 쓰인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래서 각각 1g당 449kcal 갖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이제 소화가 되어야 되느냐.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까지 분해가 되어야 되고요.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은 단당류까지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그리고 중성지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때 소화 과정에서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다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는 상태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죠. 지방산이 세 개 결합되어 있으면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래서 소화 과정에서는 모노글리세리드하고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롤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노글리세리드와 그리고 두 개의 지방산까지 분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단당류, 아미노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형태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입, 식도, 위, 소장, 그리고 대장, 항문까지를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항문은 소화기관이에요? 배설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이죠. 일상생활에서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나 생물학에서는 항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은 소화 과정에서 덜 분해되는 것을 내보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배출에 해당이 되죠.